야, 여기서 보니까 아주 반갑네. 아줌마가 때를 그렇게 빡빡 잘 민다면서? 고놈의 입만 살았는지 손기술도 살았는지 직접 보려고 왔어. 진천댁. 누구시죠, 사모님? 아! 아우, 아파. 왜 이렇게 아프게 밀어? 아줌마, 남의 여린 살까 다 벗겨놓을래? 죄송합니다, 사모님. 살살 할게요. 아, 잠깐만! 아니, 물 온도 하나 딱딱 못 맞춰서 돈 벌어먹고 살겠어? 뜨거운데. 아유, 좋다. 진천댁, 손발톱도 좀 깎아봐. 옆에 사모님들까지 싹 다. 그거는 저 서비스 항목에 포함이 안 되는데요. 아, 5천 원 더 줄게. 왜? 싫어? 와, 5천 원은 돈도 아니라 이거야? 애가 불렀나? 여기 사장 어딨어? 예민이 아줌마가 리떡이로 해. 사장 어딨냐니까! 누가 사장인데? 누구야, 누구? 아니, 아줌마 교육 이따위로 시킬 거야? 회장님, 여기 어떻게? 회장님? 해영그룹 송이수 회장님이시잖아요. 이분은 변 회장님, 최 회장님. 언론 인사 안 드리고 뭐해요? 강 여사. 예, 사모님. 왜 개나 소나 손님을 받아 귀를 더럽혀? 이게 제 일인걸요. 괜찮습니다, 사모님. 내가 안 괜찮아. 강 여사는 내 사람이야. 진천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우리뿐이라고. 감히 누가 진천댁을 하대해! 누구야? 그리고 난 정치하는 인간들이랑은 물 안 섞어. 탕물 다시 받아. 예, 사모님. 우리 재래족하는 잘 있지? 예, 그럼요. 요즘 대입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네요. 누가 괴롭히거나 까불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니까. 우리가 가서 아주 밟아버릴 거니까. 사람이 은근히 입이 무겁다니까. 통 부탁도 안 하고. 제가 시원하게 냉커피 한 잔씩 끌어올릴게요. 가시죠. 예. 아유, 열불 나네. 여보, 규진이야. 아이고, 어머니, 손님이 많았네. 퉁퉁 불었어. 이거는 아직은 뭘... 제니 엄마, 이가 원래 재수가 없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아우, 진짜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게 그냥 확! 아니, 저 양반이 미쳤나? 지금 누구 보고 너라는 거야? 우리 강 여사님한테! 강 여사라니? 누나 미쳤어? 어? 나... 참아! 무조건 참아! 평생 참아! 제발 꼭 참으라고! 저쪽이 찐이었어. 제니 엄마가 그 유명한 산마마의 비선 실세라고. 뭐?